첫 번째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요하게 ABC 세 개로 나눠서 요점을 살펴봤었는데, 그리고 좀 부연해서 조금 더 설명이 추가되어 있는 것이 1번부터 이렇게 현재 11번까지 아마 좀 더 추가될 거예요. 아마 15번 정도까지 해서 요약된 정보를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각각의 항목들이 실제 코드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목 한번 같이 볼까요? 모든 ABC, 각각의 ABC는 자산담보부 암호화폐. 그렇죠? 이거는 누가 발행하냐니까 보통의 은행들, 보통의 국가의 보통의 은행입니다. 그런데 어떤 국가냐니까 해당 국가의 국적화폐가 외환시장에서 액티브리 트레이디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능동적으로 거래가 되는,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그런 국가의 보통 화폐, 보통 은행의 국적 통화에 의해서 발행됩니다. 그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행 주체에 누가 ABC를 발행하느냐 하는 건데, 이 발행 주체가 누구냐? 주체는 기존의 국가의 기존의 은행. 이 발행 주체 상당히 특이하죠. 그래서 그냥 기존의 국가가 아니라 그 국적 통화가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는, 외환 시장에서 거래되는 한국 같은 경우 한국의 국적 통화 원화가 런던의 외환 시장이나 뉴욕의 외환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합법적인 은행, 이라 그러면 농협이라든가 우리은행이라든가 뭐 국민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제1은행, 이런 은행들이 ABC의 발행 주체가 됩니다. 소말리아나 뭐 이런 나라는 좀 힘들겠죠. 예멘, 뭐 시리아, 리비아 이런 나라들은, 이런 나라들은 그 국적 통화가 외환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시리아에 있는 은행인은 어떤 ABC의 발행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건데, 그거는 ABC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죠. ABC 자체가 Asset Backed Cryptocurrency입니다. 그런데 이 Asset은 뭐냐는 거죠. 이 Asset, 이 Asset이 바로 국적화폐, Fiat Currency입니다. 피아트 크런치.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죠. 홍길동이 KRW 원화입니다. 원화 뭐 10만 원을 농협에 입금한, 농협에 입금하면은 농협은 요 10만 원에 상응하는 ABC를 발행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은 이 환율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KRW와 ABC 간의 환율, exchange rate은, 이것 exchange rate은 같습니다. 뭐가 되냐니까 미국 달러와 ABC 간의, 아니죠, KRW와 US 달러 간의 환율 같다는 거죠. 왜냐니까 ABC의 가치를 USD에다가 연동을 시켜 놓기 때문에. 만약에 한화 10만 원이 US 달러로 80불, 90불이다. 90달러다. 그러면은 ABC로도 90립이 발행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가 되시죠? 간단하죠? 그러니까 US달러 100 equal 환율 측면에서는 표준 앞에 ABC 100과 같다는 거죠. 그죠? 환율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막 달라지는 게 있어요. 환율 측면에서 초기 환율,
초기 그러니까 외환 환율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이게 1. 이걸 1. 그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농협은 여기 KRW 10만 원에 상응하는 ABC 예를 들어서 가령 한 US 달러 환율에 따라서 이게 90이더라. 90을 발행했다 그러면은 요 90을 이제 농협은 홍길동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홍길동이 이걸 쓸 수 있는데 이게 이 90립이라고 하는 표준 화폐의 담보가 뭐냐니까 바로 농협이 갖고 있는 한국 돈 10만 원이라는 거죠. 따라서 농협은 언제든지 언제든지 요 90립에 대해서 이것을 농협에 제시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KRW를 돌려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구불 예금과 동일합니다. 요구불 예금과 동일. 이해되시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외환시장에 거래되는 각국 통화들, 국가들의 합법적인 은행들 뭐 다 합치면 대략 한 5천 개쯤 되죠. 그 5천 개 정도의 은행들이 ABC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이 발행한 ABC는 농협의 프라이빗 키, 디지털 시그너처가 첨부되어서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표준화폐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표준화폐는 반드시 발행자의 고유한 정보가 이 표준화폐에 등록되도록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그럼 농협이 예를 들어서 이만큼 발행했다 그러면은 이 농협이 언제 이 표준화폐를 어떻게 발행했는지 하는에 대한 정보가 어디에 저장되느냐도 이슈가 되겠죠. 그것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누군가로부터 홍길동으로부터 요 90 표준화폐 90립을 받는 누구 다른 사람, 뭐 일본에 있는 뭐 야스다상이 이 돈을 받는다. 그럼 야스다상은 이 돈을 보고 이 돈에 대한 이 돈만을 보고도 이 돈을 농협이 발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농협에게 요것을 제시하게 되면은 이 발행 당시의 환율에 따라서 원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보가 여기 뭐예요? 요 화폐. 화폐 단위죠. 요 화폐 단위에 다 기록되어 있고 조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기록하고 어떻게 조회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 부분도 이어지는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